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산타 랠리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여러 전략가들에게 들었는데요. 지금 유튜브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산타 안 온다고 전해라라는 의견들. 자, 미국 경제의 지금 불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시급한 건또 우리와 중국이다라는 얘기. 자, 금리 스프레이드도 좀 알아봐야 된다. 금리 역전은 심각한 현상 맞죠? 이 주식 팔아야 되나요? 라는 의견들 계속 전해 듣고 있는데요. 자, 종목 얘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입니다. MT리트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흐름 속에서 저희가 종목 점검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점검하고 갈게요. 저희 추천주 중에서 TK 케미칼이 있는데 이게 지금 70%의 수익을 돌파했다고요? 일단 이익 실현할까요? 네, 뭐 일단 종목 얘기 또뭐 그렇죠. 뭐 종목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TK 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다시 한번 어제 3,090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가 총해서 71%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10월 31일에 1,800원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군이고, 이제 우리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빨간 투자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드릴 때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판덱스 소재라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증권투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꾸준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 중에 메가 트렌드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삼성에서 갤럭시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 생활 안에서 체감이 되고,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어질 때, 이런 부분 자체가 테마가 아닌, 메가 트렌드가 되어서 주가에 대한 큰 밸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는데요. 지금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판덱스 소재 자체를 효성이 납품하는 기업이고, 그만큼 스판덱스라는 소재 자체가 지금은 우리 생활과는 조금 떨어질 수 없는, 그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자체가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처수를 배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여기에서 제가 6천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상당히 뭐 터무니없는 사람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뭐 우리가 조금 더 가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한 상단에 있는 한 3,500원에서 4,000원까지는 일단은 먼저 좀더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6,000원까지도 제가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요 종목군 같은 경우 끝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100% 가까운 수익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뭐세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인선이엔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월 14일날 이제 바닥권역에서 접근해서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키워드가 뭐 폐기물 처리 또는 뭐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중고차 뭐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뭐 진입장벽 자체를 낮지만 쉽게 접근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조금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3D 산업 자체에서 우리가 뭐 매출 자체를 내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매출 자체는 상당히 꾸준하다고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 비슷한 기업들이 이제 코엔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상당히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선이엔티는 뒤에 이제 후발주자 따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앞서서 이제 2018년 5월 달에 여기서 대주주 한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를 조금 조정하는 단계라고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종목군을 보기 전에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조금 드리면, 뭐 산타가 온다 안 온다 뭐 말들이 많은데, 뭐 산타가 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거는 어린이들만 아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 불안감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불안감이냐, 아니면 새롭게 생기는 불안감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지금 금리 역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최근에 10년물과 30년물도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경기 부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장기금리가 빠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가적인 부분인데 이건 이제 유가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할 때 이런 금리에 대한 가격까지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내년에 우리가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던 연준이었는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됐다면 내년에는 금리에 대한 인상 자체가 한 번이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경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또는 중국에 대한 이런 무역 불확실성에 대한 경기가 더욱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 그림도 그려놨지만 지금 고가 권역 자체는 2150포인트, 2160포인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가 같은 경우는 한 2050포인트 밑으로는 하방이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주라든지 전일 같은 경우에 대선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그전까지는 이런 횡보성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제 미국장이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쫄지 말자. 지금 뭐 그런 시장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종목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군을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테링 포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링 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쉽게 우리가 택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택배 상자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택배 상자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택배 상자 안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재활용이 되는 박스가 있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박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활용이 되는 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테린 포장이나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박스는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진 자체는 많이 남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테린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에 대한 흑자전환을 이루어내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변화가 없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과정 그리고 중국에 대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가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와 기관의 순매수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에 대한 이 순매수 자체는 금융투자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별다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자체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순매수 자체는 신규적인 매수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고 조금은 지금 급등 차트이기 때문에요.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 3650원 자리 조금 손절가로 대응하셔야 되고 이런 기업들이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매매를 할 때 꼭 비중 조절은 꼭 필수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FNC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FNC 엔터 같은 경우에도 유재석 씨가 영입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꾸준히 이제 하락 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또다시 새로운 뭐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반등이 한번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분야 자체에서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가를 잡아줄 수 있는 여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역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주는 과정이었고 이왕이면 뭐 하단에서 사면 좋았겠지만 그건 이미 놓쳤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8,0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보신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이런 개별주에 접근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행보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행보가 긴 만큼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상승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첫 번 종목 테린포자, 그리고 두 번째 FNC 엔터까지 이 두 가지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시황에 대해서는 너무 쫄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 저희가 종목에 집중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TK케미칼이 10월 30일, 그러니까 11월 시작하자마자 제시를 한 이후에 70% 넘는 수익과 인선 ENT가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14%의 수익입니다. 이상도 전문가의 종목은 뭐 적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아마 빡빡하게 한 톨도 지금 흘리지 않고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합니다. 엔터주가 가려나보 오늘 FNC 엔터 의견 들었고요. 테린포장 이렇게 해서 개별주 종목 위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